보자마자 딱 네. 침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요리죠. 오늘도 아. 한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사부TV 영영욱입니다. 이수연입니다. 옥사부TV에서 최연소, 최미녀 셰프를 또 초대했습니다. 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쉬운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네. 오늘은 정통 중국 요리, 물론 약간 한국식으로 더 맛있게 만지만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천 요리를 한번 만들어주겠다는 이름이 뭐죠? 오늘 할 요리는 구수개라고 네. 하는데요. 이제 한자로 입구자에다가 물수자 해서 입에서 침이 흐르는 닭요리라는 뜻입니다. 네. 구수개. 그냥 들으면 되게 구수한 닭고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수개는 침 흘리는 닭고기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왜 그런 뜻이 나온 거죠? 이 향을 맡으면 이게 아무래도 사천 요리다 보니까 재료에 화조유도 들어가고 고추기름도 들어가고 해서 맵고 알싸한 요리거든요. 아. 그래서 상상을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온다 이런 건데 보자마자 딱 네. 침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요리죠. 오늘도 아. 한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리 재료도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수개 닭 요리다 보니까 닭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거를 닭 다리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마트에서 닭 정육을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육을 한번 여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생강이랑 파를 넣은 물에다가 한번 삶아서 쓸 거고요.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아, 한 15분 정도 삶았습니다. 네네. 향신료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8가지 소스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4가지 향신료.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해드시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댓글로 한번 달아드릴게요. 이거는 화조유고요. 네. 이제 먹었을 때 알싸한 맛을 내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화조유하고 고추기름 이렇게 네. 기름 두 가지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간장 들어가고 이거는 흑식초인데요. 흑식초 같은 경우에는 저번하고 똑같이 이제 없으시면 일반 식초로 대체하셔도 네. 되고요. 하고 참기름하고 미림 들어가고요. 여기는 소금, 설탕이고요. 땅콩 다진 거랑 이거는 분태 쓰셔도 돼요. 파, 마늘하고 고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들어갑니다. 재료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화조유 빼놓고는 네. 아, 흑식초는 그냥 식초로 쓰면 되니까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 복잡해 보이지만 네.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먼저 준비해 놓은 닭을 한번 썰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익힌 닭을 꺼내서 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썰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네. 삶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두껍다 하시면은 칼집을 내시거나 살짝 썰어주셔도 돼요. 네. 닭을 먼저 그릇에다가 한번 깔아줄게요. 네, 닭을 이렇게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밑에 오이나 파채 이런 걸 까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차게 먹는 요리다 보니까 얼음물 같은 데 차갑게 식혀서 써시면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썰 수 있어요. 아, 차가워지면 이거 굳으니까. 네. 그죠? 아, 네. 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아무래도 요리를 하다 보면 불 쓰거나 튀기는 요리는 너무 나중에 뒷정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섞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요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있고요. 네. 요 숟가락하고 티스푼 이렇게만 해서 계량을 하겠습니다. 닭정육 하나 기준이고요. 고추기름 한 스푼하고요. 화조유도 똑같이 한 스푼 넣어줄게요. 화조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얼얼한게 싫으시다 하시면 반으로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두 스푼 넣어줄게요. 흑식초, 이것도 식초로 대체하셔도 되고, 근데 흑식초로 넣었을 때 확실히 중국스러운 향이 더 나기는 해요. 그래서 흑식초 한 스푼 넣어주고요. 참기름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미림 한 스푼, 미림은 큰 걸로 들어가요. 설탕! 설탕은 이제 화조유를 먹었을 때 그 얼얼한 향을 조금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티스푼으로 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달지 않을까 싶은데 이 향신료 자체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양념은 다 완성이고요. 이걸 섞나요? 네. 잘 섞어놨습니다. 네. 보조가. 이제 섞어놓은 양념에다가 여기 네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줄게요. 먼저 파 다진 거 하고요. 요거는 색상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고수를 같이 넣거나 하는 식으로 초록색 채소를 넣어서 조금 변형을 하셔도 네. 돼요. 고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도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건고추를 부셔서 사용할 건데 요거는 너무 맵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하고 땅콩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닭 위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소스 향이요, 얘 군침이 딱 느낌에 화조유랑 라조유가 딱 들어갈 때 군침이 딱 나네요. 그래서 야채가 보기 좋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얹어주고 위에 남은 소스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완성됐나요? 네, 이렇게 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딱 뿌릴 때 향이 딱 벌써 침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래서 구수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맛있는 거 보인다 그러면 아니면 되게 좋은 거 보인다 그러면 리우코우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막 침을 막 흘린다라는데 이게 바로 그런 요리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더 찍고 저는 고수랑 같이. 산초의 그 알라라 향과 여러 가지 매운맛과 뭐 새콤한 맛, 그 다음에 이 땅콩의 그 구수한 맛, 정말 다양한 맛이 어울려서 하나의 요리가 되는 거죠.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요. 고수를 넣습니다. 사실 파 대신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파 대신 고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고수를 한 대략 내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고수를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고수는 호불호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색상을 조금 내려고 파를 사용을 했는데요.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 빼고 고수만 넣으셔도 괜찮고요. 맞다. 아, 근데 고추가 좀 맵네. 맛있다. 아, 이게요 입맛 없을 때 딱 먹으면 딱인 것 같아. 뭔가 딱 땡기는 이 침이 흐르면 벌써 위장이 뭔가 나 맛있는 거 좀 주세요 하는 느낌이 딱 오는 느낌 같아요. 와,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구수개 침 흘리는 닭고기 요리. 되게 웃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고 식욕을 땡기게 해주는 그런 요리니까 여러분 입맛 없을 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재료들은 별로 없으니까 꼭 한번 집에서 맛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